꽃님들 안녕하세요. 혹시 펠타름 꽃이 이렇게 많이 피었네요? 색상이 하늘색도 아닌 것이 좀 색상이 오묘하다 했더니 우리 꽃님이 댓글에 옥색이네요 하고 달아주셨어요. 옥색인 것 같습니다. 혹시 펠타름이 오늘은 세 개씩이나 이렇게 피었어요. 하늘하늘하니 이쁩니다. 그리고 오늘은 얼마 전에 시킨 에키네메스, 아키네메스 이름도 어렵습니다. 아키메네스 꽃이 왔어요. 이렇게 지금 거리대에다 놨는데. 얘는 하나가 유달스럽게 크고 엄청 큽니다. 얘네 둘은 작고 꽃대가 하나는 올라온 애들이 왔어요. 아키메네스라고 합니다. 얘 꽃이 또 요즘 빠져가지고 매력이 있더라고요. 꽃은 이렇게 피어주는 애인데 지금 꽃대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꽃대가 좀 나와 있고, 이렇게 피어주는 애인데, 이렇게 지금 얘도 하나 있고, 얘는 유달스럽게 큰 애가 왔어요. 이렇게. 그저께 왔는데, 오늘 이제 이렇게 햇살 좋은 거리대에 이렇게 내놨습니다. 아키메네스라고 해요. 꽃다 피면 보여드릴게요. 얘도 구근 식물이라고 하네요. 11월 달까지 꽃이 피고, 겨울 내내 또 저기 휴먼기에 들어간대요. 잠자는 휴먼기에 들어가서 또, 여름에, 또 꽃이 봄에 또 싹이 나오고 여름에 제라늄 없는 여름철에 또 제라늄 대신 아키메네스가 꽃을 또 엄청 피어댄다고 하네요. 그래서 또 제라늄 없는 그 시기에 아키메네스 키우고 싶어서 이렇게 세 점을 우리 딸이 시켜줘가지고 이렇게 꽃을 보고 있습니다. 꽃이 좀 활짝 피면은 또 보여드릴게요. 하나는 보라색 꽃을 시켰고, 하나는 핑크색? 이름은 다 있습니다. 아키메네스라고 합니다. 꽃이 보니까 뉴질랜드 앵초, 꽃 모양이 스트렙토카리푸스 같이 꽃 모양이 그렇더라고요. 값도 저렴하면서 만원 초반대. 앵초는 비싸잖아요. 아키메네스의 또 매력에 빠져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아키메네스 왔다는 거 이렇게 보여줍니다. 오늘은 모처럼 햇살이 나요. 햇살이 나서 햇살 좋은데 거리대에 놨습니다. 햇살이 좋아가지고 오늘은 얘는 이제 지는 애고 얘는 잘라줘야 되고 얘는 요렇게 또 플룸바고가 꽃이 이렇게 피어줍니다. 이제 다 얘네들은 잘라줘야 되고 얘 하나가 또 이렇게 피려고 하고 누엘리아도 이렇게 한대 피어 있습니다. 제라늄입니다. 제라늄. 꽃대가 하나가 나왔는 줄 알았더니 여기 또 하나가 나오네요. 보이나요? 누엘리아도 이쁜데 오후 되면 떨어져요. 꽃대가 두 개가 나왔어요. 썬 갤러리에서 사온 제라늄입니다.
어제 영상 보니까 썬 갤러리 저기 제라늄 엄청 많이 나왔네요. 썬 갤러리 제라늄입니다. 옥시 펠타룸 한번 더 볼게요. 와, 꽃이 이뻐요, 이뻐. 꽃이 이렇게 이쁩니다. 청바지 물 빠진 듯한 그런 색상입니다. 이렇게 이뻐요. 안젤로니아. 좁은 베란다에서 정원에 한켠에 앉아서 이렇게 안젤로니아를 보고 있는 듯 합니다. 그런 느낌? 안젤로니아가 이렇게 이뻤었나요? 꽃만 보면 좋아서 어쩔 줄을 모릅니다. 우리 꽃 보며 행복하게 살아요. 꽃님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옥시 펠타름 한번더 보면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꽃 보며 행복하게 살아요. 안녕히 계세요.